우리 교도소를 가게 된 이유를 한번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우리 권사님. 제가 태극기 집회 갔을 때 사람들이 워낙 많았어요. 근데 차도를 개방하는 과정에, 차도로 이제 사람들이 가는 과정에서 제가 그 폴리스 라인을 밟게 됐어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그 경찰이 저를 이제 물었어요. 아니, 저한테 왔는데 주소를 묻더라고요. 제 인적 사항. 근데 저뿐이 아니고 주변에 맞은 사람들도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전 당당하니까 제가 알려줬죠.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고소를 당했어요. 근데 저는 당당했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뭐 저의 바른 소리를 하고 이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더니 재판관한테 제가 너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개심죄로다가 500만 원 벌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너무 억울해서 이제 항소를 했는데, 제가 항소를 했는데 항소했다고 또, 근데 거기서 변호사가 경찰을 상대로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너무나 이게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잘못이 없고, 그건 너무나 당당해서 제 인적사항도 잘 알려준 건데, 항소했다고 또 재판 비용까지 뒤집어 쓴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권사님 재판에 오셨는데, 제가 감옥 가겠다고 그랬더니, 가면 안 된다고, 벌금을 제가 이제 내줄 테니까 감옥 가지 말라고. 근데 저는 가겠다고. 제가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기어코 가겠다 그랬더니, 저희 권사님이 돈을 주시면서 매일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기회를 봤죠. 근데 제가, 하여튼 경찰서에 세 번을 가서 사정도 해보고, 뭐, 저기 해서 세 번째 감옥 가는 날짜를 받았어요. 9월 13일. 그리고 이제 제가 100만 원을 남겨놓고, 그걸 안 냈, 나머지를 안 했더니, 뭐, 가압류, 재산압류, 은행 가압류, 저기, 뭐야, 집 가압류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감옥을 빨리 갔다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 해가지고 감옥을 가게 된 거예요. 예, 우리 8.15 집회에 가셔가지고 네. 폴리스 라인을 좀 밟았다고 그 수많은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 안에. 다른 분들은 이제 인적사항을 발표 안 하시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8월 15일 날에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으로서 8.15 광복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대한독립 주권 회복을 깊어서 태극기 흔들어서 그 폴리스 라인, 그거는 다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렇게. 근데 그것을 라인에 자기들만 인식되는 곳을 만들어 놓고 우리 권사님 밟았다고, 우리 권사님 당당하시니까 거기에 인적사항을 말했더니 경찰이 고발한 것이죠. 네. 예. 그리고 오늘 교도소 갔다 오셨는데 교도소 가서 어땠습니까? 가시니까. 아, 교도소에 갔는데요. 이제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뒤에서, 아니, 왜 왔냐는, 왜 이렇게 왔냐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뭐 처음에 몰랐죠. 그랬더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감옥소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소에도 사람이 많았어요. 아주 이 정권에서 우리 애국한 사람들 잡아넣으려고 작정을 했나 봐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많았고 한데, 왜 왔냐고 그러니까, 아마 언뜻 듣기에 본인이 자꾸 온다고 해서 왔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밖에서도 코로나 검사에다가, 뭐, 델타 검사에다가 이런 거 검사를 하고서 이제 저녁 늦게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저기, 아까 그거 싸우지 마시오 이런 소리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이 졸여가지고, 하나님, 저 다른 건다 견딜 수가 있는데 사람들하고만 부딪히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혼자만 있으면 너무 좋은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네. 교도소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시니까 뒤에서 이제 검사 다 하고 난 뒤에 교도소 감방에 들어가시잖아요. 뒤에 교도관이 싸우지 말라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서로 싸우니까 우리 권사님 들어가시니까 싸우지 마세요. 그 말을 하신 것이 그죠? 예.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그죠? 네. 예. 근데 정말 그 제가 교도소 그 첫째 관문을 나올 때, 거 싸우지 마시오 이래갖고 제가 이제 그또 나머지 두 관문을 또 들어갔어요. 그 저기를 옷을 다 벗고 진짜
그 교도소 옷을 입히고 막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너무너무 떨리고 두려움이 너무 많고, 저는요, 그 저기 법원에서 뭐야, 벌금을 내고 가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그또 여자 교도관이 제 인적사항을 적으면서 벌금 때문에 오셨어요? 이 100만 원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지금이라도 나가세요. 여기 있을 곳이 아니에요. 나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억울해서 왔어요. 저는 견딜 수가 없어서 왔고 꼭 감옥을 와야 가야지만 제가 이 얹힌 막 그동안 계속 채인 것처럼 가슴에 쌓여있는 게 풀릴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이제 저를 인도를 하면서 그또그 복도를 계속 오는데 계속 불안했어요. 사람들 많은데 자, 그럼 싸우고 막 권사님, 그 교도소를 안 가셔도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네. 안 가셔도 되고, 오히려 저희들이 돈을, 우리 없어서가 아니라, 600만 원이 나왔는데, 500만 원 이미 우리가 권사님 내셨고, 냈고요. 100만 원 일부러 이제 안 내신 네, 거잖아요. 왜? 100만 원을. 교도소를 가시려고. 왜? 지금 네. 있는 상황에서 정말 이거는 너무 억울하고, 대한민국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까. 네.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는데 이게 뭐가 죄가 됩니까? 그래서 일부러 교도소를 일부러 가시려고 그러신 거죠. 네네네. 왜 일부러 가시려고 그러셨어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제가 감옥에 가서 저의 무지함, 제가 또 인적사항은 안 밝혀줬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전 너무 당당하니까 제 인적사항을 밝혀주고, 또 재판에서도 저기 막 경찰들이 와서 자기네들끼리 증언한다고 하는 게다 거짓이고, 이론에 안 맞는 거를 재판관은 또 그거를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판관한테 막 따졌죠. 그랬더니 또 거기에 나중에 양형해 보니까 괘씸죄가 들어간대요. 그리고 또 제가 우리 딸그 핸드폰 이름이에요. 딸 핸드폰 이름이에요. 근데 인적사항에 그 전화번호랑 제 인적사항이 틀리다고 그걸 또 수사에 혼선을 줬다고 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재판관한테 따졌더니 그렇게 판결을 받아서 억울해서 제가 돈만 낼수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워낙에 그 60일을 두 달을 가서 살려고 작정을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냥 매일 전화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래갖고 그걸 안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역사로 어떻게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봤더니 국급묘지는, 아니 국급묘지는 웅덩이에 파서 그냥 한대 묶어놓고 위에다가 저기 뭐야 기사 하나 세워놓고. 저기 묘 그러니까 기념비만 세워놓고 이 간첩들 묘지는 잘 조성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열받아가지고 이제 알아봤더니 최문수 목사님께서 안내를 해주신다 그래서 갔는데, 최문수 목사님이 이제 저희들이랑 같이 그 저기 묘지를 가는 동안에 우리 권사님이 그때 제가 그날 말을 했어요. 근데 그날 차 안에서 순식간에 감옥 간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권사님, 돈 주신 권사님이 그 차를 타셨거든요. 가지 말라고. 그전안 간다고, 감옥 안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제가 1월 27일 날 판결을 받아서 이제 권사님들이 저 감옥에 안 가는 줄 알고 마음을 놓고 계셨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제 차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서 제가 가슴이 철컹했어요. 근데 최문수 목사님께서 그 소리를 듣더니 감옥 갔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힘을 얻어서 이제 가기로 했는데, 어쨌든 그때가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날짜가 다가오면서 너무 불안했어요. 근데 너무도 감사하게, 예,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셨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감옥 가셔가지고 예. 그 감옥 안에서 이제 원래는 여러 명 있는데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이상하게, 그래서 뒤에 교도관도 서로 싸우지 마세요 뒤에서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교도소에 가서 여러분과 같이 있었나요? 나오실 때까지? 근데 제가 이제 그 감옥서를, 그 복도를 향해서 가는데 제가 여섯 번째 방을 갔는데요. 들어가니까 햇볕이 쨍 비치는 너무 좋은 방이에요. 크고. 어머, 그래서 제가 막 비명을 질렀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격리시키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제가 격리하느라고 그 방에서 너무 감사하게 잘 있다 왔는데, 제가 정말 주는 밥 먹고 아무도 터치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정말 자유가 너무 그리웠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매일 발령만 세고 있어요. 근데 먼저 온 사람, 그 방에 있던 사람이
달력을 새까맣게 했나 봐요. 그래서 글씨가 안 보여요, 날짜가. 그래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처음엔 볼펜이 없어서 동그라미만 그렸는데 나중에 이제 뭘 적는다고 볼펜을 좀 잠깐 빌려달라고 하고서는 그 볼펜으로 하는데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는 날짜만 세니까 그 달력에 그 날짜가 검정색으로 변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해서 몸은 편하게 안 있었는데 마음은 맨날 밖에만, 그리고 또 우리 정광훈 목사님 그 감옥에 그렇게 추울 때도 계시고 몇 번씩 계시면서 그 고통을 제가 알겠고요. 박근혜 대통령님 그 정말 바닥이라 무릎이 너무 아파요. 마음은 편해도 몸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 것을 겪으면서 제가 너무 다짐했고, 또 감옥사 안에서 갑자기 느껴지는 게 빠삐용 영화를 봤는데 빠삐용이 종신형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 매일 탈옥하는 것만 하고 있어요. 근데 빠삐용의 죄는 인생을 허비한 죄래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제가 이 감옥까지 오게 해주신 거는 제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다. 제가 정말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녔지만은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저 믿음 좋은 사람이지,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난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하실 때 너가 아직 부족하니까 내 곁으로 와라, 그래서 그렇게 감옥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제 일생에서 최고로 많이 기도하고 최고로 많이 성경 보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사실은 감옥에 안 가도 되고 또 감옥에 우리가 보내지 않으려고 정말 우리가 다 이렇게 법칙금도 내 500만 원 내드리고 100만 원 남은 것도 다 내드린다고, 오히려 판사도 이렇게 선처해 주겠다고 하고 다 하고, 오히려 또 교도소 입실할 때도 감방 들어갈 때도 그 교도관들이 100만 원 때문에 여기 감옥에 왔느냐고. 네, 거기서도 자꾸 예,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안 가실 수 있었는데, 진짜 권사님 일부러 정말로 감옥을 가게 된 진짜 이유가 궁금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짧게 얘기 부탁드릴게요. 저는요, 이 재판이 너무 억울했어요. 그리고 이게 상황에 맞게, 위치에 맞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감안 안 하고 경찰들 얘기만 듣고 경찰들 편에서만 하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옥을 안 가면 안 되겠다. 우리 권사님이 매일 기도해 주시고 매일 저한테 전화해 주시고, 제가 감옥 갈까 봐 매일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그 기간을 피해서 정말 이렇게 감옥까지 갔다 오게 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전 감옥을 갔다 오니까 그동안에 계속 얹혀있던 게 체중이 쫙 빠지는 것 같고, 제가 감옥에서 들어가는 날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그 감옥 방을 들어가는데 여럿이 있을 줄 알았는데 혼자고, 또 그 감옥에 왔다는 그 나의 내가 지네들은 나를 법으로 나를 감옥에 가뒀을지라도 벌금을 이렇게 물렸을지라도 나는 내가 감옥에 옴으로써 내가 너네들을 이겼다는 마음 때문에 그 감옥에 들어가면서 비명을 지르고 갔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잘 있다 왔습니다. 권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가 다 정말 주의로 축복합니다. 권사님 축복하고. 네. 저는 감옥 가려고 정말 저는 발악을 해봤거든요. 네. 진짜 감옥 가려고 정말 나 애를 많이 썼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 은혜를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네. 뭐 권사님한테는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감옥에서 다녀오셨는데, 감옥 안에 있으니까 제일 그리운 것이 무엇이든가요? 무엇을 느끼고 오셨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가요? 아, 그러니까 저는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고, 저 스스로도 그렇고, 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빌미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제 뜻대로 살았는데, 그거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사실이에요. 밖에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제가 믿음 좋은 사람이고 착하고 신앙 있게 뭐 살고 배려하는 사람이고 그랬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제가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보실 땐 제가 정말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하여서 감옥 생활을 함으로써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감옥 안에서 가장 많이 하신 게 뭔가요? 기도하셨을 텐데 감옥 안에서 가장 많은 기도를 하셨으면 어떤 기도를 많이 하셨나요, 권사님? 그러니까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 불법으로 탄핵시키고 또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정광훈 목사님, 우리 또
그 외에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데 정말 이 나라 빨리 정권 바뀌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근데 재판이 지금 엉망이에요. 지네들 마음대로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이 정말 정의롭게 돼야지 이렇게 불법 이렇게 재판하고. 저는요, 그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지나갔고 그냥 길이었죠, 사실은. 저는 단지 제가 의롭고 당당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알려줬다고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을 한 사람씩 잡아들이는 게 일이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그래서 저는 지금 1월 27일 날 판결 받고부터는 계속 마음속에는 감옥 간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예, 너무 감사하고요. 네. 권사님, 지금 오늘은 우리 대한예술종합교단 106회, 106회 회기 지금 총회가 있잖아요. 네. 우리 운정의 한수만께서 있는데, 권사님이 이 자리에 왜 오시게 되었습니까? 저도요, 지금 김은용 목사님 동성애 찬양하고 또 5.18 5.18하고 광주. 세월호 예. 이런 것을 목사님께서 인정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잠이 안 왔어요. 저 원래는 제가 손주들 둘을 보고 있는데 걔네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새벽부터 여기 와서 저 일찍 와서 아침부터 했는데 정말 제 마음속에 어떻게든지 이 총장 안 돼야 되고 이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는, 저 하나가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하고 싶어서 아까도 막 소리 질러가면서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은영 총장님은 논문도 표절하고요. 왕창 그냥 몽땡이 네. 표절도 하고, 그리고 신학춘추, 장신대에는 신학춘추지가 있어요. 거기에 동성애라든지 다른 것에 대해서 아주 좀 좋게 설명도 하고, 인권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에이즈에 대해서도 아주 좋게 말을 하는 인권이라고. 에이즈가 동성애 여러 가지 함축되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도 옹호하고 좋은 것을 말을 하고 불쌍해된다 그러고, 뭐 회개 같은 건 전혀 말하지 않잖아요. 또 장신대 학생들을 수련회에 가서 수련회에서 자기들이 퍼포먼스, 동성애 퍼포먼스 옳다고 퍼포먼스 하고 그래도 이 제재를 하지 않고 제재한 학생들을 또 그냥 또 받아들이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판사, 우리 저 김은용 이번에 총장으로 임명될 텐데 임명되지 말라고 네. 임명을 반대한다고 오신 네.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반대하고 또 이렇게 된 동성애도 반대한 근본 이유가 우리 권사님 무엇인가요? 왜 그러셨어요? 저는요, 어쨌든 이 나라가 계속 연결이 돼서 가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뭐 몇십 년 살다 죽고 하지만 이 나라와 우리 국민들은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근데 바른 나라를 세워놔야지 이렇게 삐뚤어지고, 그리고 또 아이들을 잘못 가르치니까요 사상이 다 바뀌었어요. 맞아요. 지금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몰라요. 그런데 더군다나 신학교 목회자를 뽑는, 목회자를 양육하는 이 학교의 총장이 이렇게 좌파 사상을 가지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런 사상을 가진 분이 총장이 되면 그 밑에서 자라는, 그 밑에서 배우는 장래 목회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목사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힘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저는 저 혼자 누가 보든지 말든지 제 마음속에서 이게 우러나와서 하는 거겠다. 하나님, 저는 저 혼자 그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능력 있는 권사님, 하루에 4-5시 기도하는 권사님 계셔요. 그 권사님께 전화로 딱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지금 10시부터 투표를 한다는데 10시부터 2시까지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권사님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그 제가 간절히, 그리고 그 권사님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데 제가 기도를 부탁하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좋아졌어요. 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 이제 오늘 이것으로 우리 권사님 교도소 출감 기념 우리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애국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